아, 냉면 먹고 싶어. 아, 된장찌개 먹을까? 냉면 먹을까? 아, 비빔냉면 좋은데? 오빠, 비빔냉면 시켰어요? 아니, 안 시켰어. 너 시켰어? 아니요. 나나 먹을래요? 너 배부르다며. 아니, 근데 뭔가 느끼해요, 지금. 아, 좀 그만 먹으면 되잖아. 어, 물냉 나눠 먹자요. 잘 시킬게. 네. 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. 쌈 같은 거 먹으면 안 돼. 등심 무조건 저 100g, 무조건 저 100g 되고 저거. 저 나갔다 약속한 만큼 먹어요. 500g이라는 거지. 내가 한 300g 먹은 거 같아. 어, 맛있다. 야, 나라 350g 정도 먹은 거 같아. 저는 끝났어요.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세 차례 먹으면 끝난 시간 이렇게 보니까 다 300 언더 같아요. 지금 느낌적으로 지효랑 얘는 200g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. 아. 냉면 맛있다. 나 2kg 찐 것 같은데. 아, 배가 터질 것 같아. 6시 녹화. 너무 배불러요. 야, 배부르다는 찐찐대소잖아. 아, 배불러. 근데 아깝잖아. 아, 배불러. 나 너무 배불러서 졸려. 너 그만 찡찡한데? 왜 자꾸 배부르다는 얘기해? 밥맛 떨어지게 지금 시청자분들. 어? 아니, 배가 너무 불러요. 그건 네 생각이고 시청자분들은 이거 보면서 배고파하고 또 한술 뜬다고. 얼마나 맛있게요. 아, 이것 봐, 나 진짜 배봉. 이거 타이즈 잡혀요? 이것 봐. 아, 나 미치겠다.